네, 파격수다 시즌 3 저희는 2부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돌루컵 얘기를 계속 이어 나가야 될 텐데 스포공지부터 어떤 게? 스포공지부터 아 스포 네. 스포 강스포 네 강스포예요? 얼마나 뭐 결말부터 얘기하려고? 여러분 예 네. 네. 스포가 두려우신 분은 네. 여기서 네. 영상을 끊으셔도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스포를 알고 봐도 더 재밌어요. 인류 멸종 오 네. 의미를 알고 보면 더 재밌죠. 예예예 예, 예. 다 죽죠. 아니, 우주를 간다고. 다 죽어요. 살아남는 사람이 있어요. 누구요? 아, 걔는. 고개 퀴즈. 확실히 살아남는 사람 한 명이 있습니다. 퀴즈. 한 명? 쿠키 안 봤구나, 너. 나 쿠키 안 봤는데? 쿠키 두 개 있어요. 아, 살아남는 사람이 있어요? 있습니다. 아, 나도 여기서 스포를 들어야겠네. 자, 알겠습니다. 그러면 스포를 저희가 강스포가 있으니까 저도 네. 여러분과 같은 마음으로 스포를 네. 들으면 놀라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일단은 저는 뭐 다 죽는 걸로 알고 있는데 왜 다 죽냐라고 얘기를 했냐. 네. 결국 이제 앞서 말씀드린 대로 혜성이 뭐 3개월, 6개월 뒤에 떨어진다라고 했는데 미디어도 그렇고 뉴미디어, 정치권 이거를 깡그리 그냥 무시해버렸어요. 혜성은 안 떨어진다. 그리고 우리가 뭐 이거를 다 컨트롤 할 수 있다. 아니, 그렇게 말하면 조금 오해가 있고 예. 핵심은 천문학자들이 알렸어. 알렸어요. 근데 백악관은, 자기 대통령이, 자기 옛날 애인이었던 사람을 자격도 없는데 대법관으로 올리는 문제에 시달리면서 그 스캔들 때문에 무시하고. 맞아요. 언론은 돈이 안 된다고 무시하고. 무시하고. 그런 상태에서 이 두 사람이 연인이었다는 사실이 밝혀지게 되니까. 갑자기 백악관에서 사람들을 갖다 FBI를 동원해가지고 다시 불러 네. 이 사람들 그래놓고 야 니네가 하고 싶은 거 해줄게 그래놓고서는 이제 딥임팩트처럼 영웅을 갖다 보내서 그것도 혜성을 깨려고 하잖아요. 보내려고 보낸 것도 그게 말씀하셨다시피 지지율이 떨어지니까 지지율 그걸로 이벤트로 활용하려고 혜성 깨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군함 위에서 막 개 이벤트를 하는 거죠. 그래서 지지율이 올라가니까 신나가지고 또 이 여자가 오바를 합니다. 네. 어떻게 오바를 하냐. 지방선거 있으니까. 비행기가, 그러니까 비행기에 올라가다가 다시 턴해. 나는 진짜 우주선이 턴하는 거 처음 봤어. 영화에서. 저 추락하는 줄 알았어. 진짜. 유턴. 왜 유턴을 했냐. 불법 유턴. 뭘 발견했죠? 그 혜성에 어마어마한 광물이 있는데 중국이 독점하고 있는 이 광물을 우리가 갖고 와서 모두에게 부를 나눠주자. 이따위 개소리를 갖다가 기업 대표가 하는 거죠. 기업 대표가. 그러니까 결국 여기서 모든 걸 움직이고 있는 거는 기업 대표예요. 기업 대표. 이게 밝혀진다. 기업 대표가 대통령한테 야 나와. 빨리 나와 좀 이러니까 죄송합니다. 이러고 대통령이 나가잖아요. 너무 통쾌한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자본주의 사회, 특히나 미국 같은 사회는 재벌이 그냥 주인이다라고 하는 걸 저는 적나라하게 보여주죠. 근데 대한민국은 다를까요? 그 기업 대표도 실존 인물을 베이스로 했다고 그런 소문이 있잖아요. 어떤 기업일까요? 뭐 그 직접적으로 얘기하는 기업에서 명예서 소문이 괜찮아요. 저희 조회수 어차피 3천도 안 나오기 때문에 전혀 상관없습니다. 사과해? 사과? 사과? 사과. 힌트 주신 건가요? 아이폰 쓰시죠? 네. 네네네. 아이폰 아닌가요? 여기까지 사과. 어쨌든 어떤 특정 인물을 좀 떠올릴 수 있는.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게 아까 기업도 말씀을 하셨지만 네. 이게 앞서서 그 학술 학문 연구 기초 연구 이런 것을 좀 대별해서 볼 수가 있는 거죠. 뭐냐면 우리가 SNS 기업의 수장이 사실은 가장 최고의 과학 전문가로 등장을 해요. 근데 그 이유는 계속 말씀을 하지만은 이게 돈을 수익을 당장 만들어내는 곳이 그 기업이기 때문에 네. 그 기업의 수장이 말하는 게 다 설득력 있는 기술인 것처럼 다 신빙성 있는 기술인 것처럼 통용되고 그걸 대통령이 그대로 받아들이고 아무도 그거를 제기할 수 없는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진짜 과학자, 공학자, 전문가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의 검토를 하나도 받지 않고 맞아요. 그대로 제품화하고 상용화시키는 이 행태들이 분명히 존재해요. 근데 그게 굉장히 위기 상황이 왔을 때 예를 들면 여기서처럼 혜성이 다가와서 인류가 파멸시킬 그런 상황인데도 그 기술을 동료 검증 없이 사용을 하게 되고 그게 파멸적인 경우가 낳는다. 그럼 도대체 지금 전문가들은 누구고 실제 그걸 검증을 해가지고 파국적인 결말을 막을 수 있는 제어장치 있느냐. 그걸 인류 문제하고 딱 연결시킨 거죠. 여러분 이 문제 있잖아요. 굉장히 심각한 겁니다. 맞아요. 그 우리는 그 피해를 고스란히 지금 눈앞에 그 피해자들을 보고 있어요. 가습기 살균제라고 하는 게 바로 그겁니다.
재벌이 학자들을 얼마나 마음대로 살 수 있는지는 4대강에서도 보셨잖아요. 맞아요. 네? 가습기 살균제에서도 일부 학자들이 거기에 마치 무해한 그런 것처럼 써줬어요. 기업 받고 기업이 스폰하면은 그 사람들이 논문을 써주는 거는 그렇게 써줘요. 너무 그렇죠. 최근에 뭐 무슨 유업도 마찬가지잖아요. 네. 그게 고스란히 우리한테 어떤 피해로 오는지 우리는 겪었잖아요. 그 피해를 좀 하늘로 키워놓은 것이 도둑법이에요. 그래서 그대로 피해를 입는 거예요, 인간들이. 그 자리들은 그러면 학문을 존중한 겁니까? 뭘 존중합니까? 권위라고 하는 건 아예 사라져버린 거예요. 학자들이 왜 필요합니까? 그 자기가 열심히 공부해서 자기 분야에서 최고의 어떤 지식들을 갖다 가지고 그걸 가지고 인류에게 보탬이 될 수 있게끔 역할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돈 앞에서 다 무너져. 이제는 정치도 아니고 돈 앞에서 다 무너진다는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여줘요. 그리고 SNS 쪽에서는 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네. 여기서는 돈이고 나발이고 필요 없고요. 목소리 큰 자가 이기는 거예요. 네. 여기서는 그냥 우리 지금 현재 여러분들 조금만 들어가도 아시겠지만 백신 무용지 뭐 얘기하고 뭐 이런 사람들 막 수두룩 백백이잖아요. 나와가지고 백신 병 안에서 무슨 이상한 물질들과 병균들이 막 발견됐다고 난리치고 시위한 사람들이 우리나라에도 있었어요. 그게 가능이나 한 일입니까 사실? 근데 여기서 이제 좀 지적을 해야 될 게 기업의 생리가 그렇게 돌아갔을 때 그걸 제어해야 되는 곳이 어디냐면 그러니까. 정치거든요. 네. 그렇죠. 왜냐하면 민의를 대변하고 민생을 이제 챙겨야 되고 복지를 추구해야 되는 곳인데 그 정치적 대표자들이 그 작동을 안 하고 오히려 영합을 하니까 그 점을 이 영화가 이제 정확하게 찍고 있다는 거죠. 그 백악관 참모회의 할 때도 아 미치겠어요 그거 진짜. 백악관 참모회 혜성이 떨어지느냐 마냐 이거 로켓 쏘아 올리는 거를 참모회의를 이렇게 10명 20명이 하고 있는데 이 기업 대표가 그냥 문 열고 그냥 들어와 안방처럼 들어오잖아요. 저 사람 어떻게 들어오냐 이렇게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가 물어보니까 이 백악관 후원 10억 달러 이상 한 사람은 프리패스라고. 그러니까 돈이랑 안 엮일 수가 없는 거지. 지금 이게 뭐 하는 짓이냐고 진짜. 그래서 그 회의 장면은 소름 돋아요. 맞아요. 우리 선거 잘못하면 그렇게 됩니다. 법이란 게 아무 필요가 없어요. 그 사람한테는. 우리 눈으로 보잖아요. 양평 땅 어떻게 개발이 됩니까? 환경부도 죽이고 양평군도 죽이고 다 죽이고 800억짜리가 그냥 개발이 돼버려. 수자원 보호기관에서 검찰총장이 사위니까. 이런 일이 안 벌어질 것 같아요? 그 사람이 대통령 되면? 진짜 전 세계적으로 미국이나 미국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뭐 정치적으로 이슈가 많다는 걸 또 느낀 게 그 주인공인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랑 제니퍼 로렌스가 백악관에 뛰어가가지고 대통령한테 설명을 하려고 막 하잖아요. 자기들은 급해 죽겠는데 그러니까 대통령은 내일 모레 떨어지는데 혜성이. 근데 그 대법관을 새로 임명해가지고 그 문제를 홍역을 치르고 있었잖아요. 근데 그게 미국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도 그런 대통령이 임명한 사람들 문제로 인해서 좀 이슈가 있었잖아요. 그런 부분도 미국에도 정말 많구나. 엄청 많겠죠. 정치권의 전체적인 틀을 얘기를 한 것 같아요. 저는 세영 씨한테 살짝 궁금한 게 요건 있었어요. 결국 백악관의 대통령으로 나오는데 미국은 여자 대통령이 없었잖아요. 근데 여자 대통령이 나와요. 그리고 너무나 허무맹랑하게 바보처럼 행동해요. 요 그림은 어떻게 보세요? 뭔가 여자라는 그런 부분의 캐릭터의 상징성이 좀 있다고 보세요? 근데 이게 아니면... 저는 그 실존 인물을 베이스로 많이 했다고 느꼈던 게 힐러리랑 되게 비슷하게 옷을 입고 힐러리? 머리도 그렇게 하고 나왔잖아요. 그리고 플러스 트럼프의 그런 망병? 그런 망언들도 하고 모자 쓴 것도 그렇고 그리고 뭐 오바마의 연설이랑 되게 비슷한 부분도 있었다는 그런 걸 봤거든요. 해석을. 분석이. 그거 다 읽어내셨구나. 사실은 민주당이나 공화당이 똑같다는 얘기. 그래서 누구를 풍자한 건지 헷갈릴 정도로. 섞어놓은 거예요. 힐러리 플러스 트럼프 플러스 오바마까지. 결국은 대통령의 뭐 대통령 될 뻔한 사람까지 해가지고. 스쳐 지나가는 그 대통령의 사진이 있어요. 액자로 딱 되어 있는 작은 액자. 거기에 다 있어. 근데 우리나라 대통령도 벤치마킹 했다는 얘기 했죠. 예, 맞아요. 그러니까, 와, 참. 이거는 어떻습니까? 정치권의 무책임함. 결국은 이제 강스포가 될 수 있는데, 혜성을 폭파하고 요거를 지구를 멸망시키지 않겠다고 그렇게 국민들한테 약속을 해놓고, 마지막 순간에 도망갑니다.
혜성이 결국 떨어지게 됐어요, 지구에. 2,000명만 탈 수 있는 우주선에. 얼마나 정말 열심히 핵심. 도망갔는지 자기 아들은 떼놓고 기다리라고 해놓고 이 기다리라는 말도 난 또 섬찟했어. 아, 너 여기서 기다려? 진짜 와. 그러니까 이게 걔한테 K 그걸 보고 어. 어느 정도 모티브 삼았다니까. 박근혜라니까 힐러리가 아니라. 그러니까 그래놓고 튀어. 진짜 그래놓고 그 우주선은 또 22,700 몇 년 뒤에 다른 천체에 도달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돈멸을 한 상태에서 이제 다른 은하계로 가죠. 네. 그래가지고 보통 이제 SF 스페이스 오페라에서는 그들은 살아남아서 새로운 문명을 또 만들었다 이렇게 나올 것 같지만, 예. 완전히 다른 결론이 또 벌어지죠. 외계 네. 생명한테 당하죠. 아, 요거까지 스포일 돼? 쿠키. 다 해, 다 해. 다 죽어요. 다 죽는데, 어, 저는 그 부분 살짝 궁금하긴 하네요. 스포를 해준다면은, 그, 뭐, 누가 살아남아요? 아니, 근데 이제 스포를 다 풀면은 이런 거죠. 대부분의 그 혜성이 충돌한다거나, 뭐, 위기가 오면은, 되게 지구가 멸망하진 않아요. 지구를 그렇죠. 어떻게든 간에 영웅이나 어쨌든 뭐, 민중들이 합쳐가지고 위기를 타개를 해요. 사실 여기서 중요한 그 지점이 그 부분인데, 왜 이런 미디어하고 정치권하고 이게 약간 무감각하냐면 둔감하냐면 아이 뭐 어떻게 해결되겠지 이게 뭐 진짜 위기겠어. 설마 그리고 멸망 그 위기설은 그동안 좀 많이 있었잖아. 맞아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에이 뭐 위기 항상 전문가들은 위기를 떠들지만은 어떻게든 될 거야 라는 생각. 지금도 뭐 기후 위기 여러 가지 뭐 이상 기후 얘기하는데 아이 그거 뭐 어떻게 되겠지. 기후 위기에 대한 풍자도 들어가 있어요. 정치권이 뭐 이렇게 오더 하는 대로 너무 네. 믿고 따르면 안 된다. 우리가 스스로 책임을 지켜야 된다. 누군가가 하겠지, 뭐 정치권이 하겠지, 미디어 누군가 하겠지라는 생각인데 사실은 우리 스스로가 관심을 갖고 해결하지 않으면 아무도 해결해주지 않는다는 거고. 그래서 결국엔 스포 터트리면 그냥 지구 망해요. 부딪혀가지고. 그리고 두 번째는 그렇게 하는데 아 탈출하는 사람들이 있어. 그러면 그 탈출하는 누구냐? 결국 정치 권력에 있거나 네. 부자이거나 네. 테크놀로지를 자기들이 장악하고 있는 사람들이 탈출해가지고 가겠다. 그래서 2000명만. 지금 현재의 우주 개발이라는 게 과연 누구를 위한 거냐? 그렇죠. 라는 것도 생각할 수 있는데 거꾸로 그렇게 니들이 탈출해서 외계로 가면은 잘 살 것 같아? 결국 지구를 잘 지켜야지. 네. 이런 메시지가 있지 않나. 아. 심지어 그 여기 도착했을 때 빨가벗은 상태로 이렇게 아담과 이브 그대로 노출시키더라고요. 아담과 이브. 네, 그리고 심지어 그 외계 생명체한테 잡아먹히는 장면도 그 부리에 이렇게 얼굴을 잡아먹히잖아요. 그렇죠. 그것도 되게 웃겼어요. 맞아요. 굉장히 많은 함의가 있죠. 결국은 어떤 지구랑 비슷한 행성에 2000년인가 뭐 2만 년인가 걸려가지고 22,700 몇 년 동면 상태로 해 가지고 갔는데 내리자마자 바로 잡아먹히잖아요. 네. 빨가벗긴 상태로. 거기에 대한 어떤 데이터도 없거든요. 네. 그러니까 아, 굉장히 중요한 지적이에요. 지금 이 기업의 여러 가지 이미지를 집어넣은 건데 한 기업의 총수만 얘기한 게 아니라 결국은 데이터를 운영하는 그런 어떤 기업으로 보고 있어요. 뭐 네. 거기에는 저는 저커버커도 들어갔다고 생각되고 뭐 이러거든요. 근데 이들이 이 데이터로 당신을 다 발가벗기듯이 알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하고 그걸 이용해서 실제로 장사를 해먹잖아요. 우리가 그 정보로 너가 돈 벌게 쓰라고 허락한 적도 별로 없는데 근데 그거를 마음대로 좌지우지해가지고 사실 우리나라도 이 데이터 그 법이 통과될 때 그런 문제들이 많이 있었는데 어쨌든 그 데이터를 통해서 새로운 그런 일자리를 창출하자라고 하는 거에 밀려가지고 제 개인정보들이 그냥 거래되게끔 만들었는데 그 상황 속에서 특정한 사람들이 그 정보를 독점하게 됐을 때의 폐해를 적나라하게 보여줘. 사찰을 일상으로 하는 거야. 이건 검찰이 아니라 미국의 자본이. 그래서 그 사찰을 통해서 개인을 무력화시키고 그 털어가지고 뭐 약점 잡아가지고 다 막 보내고 이런 짓들을 자본이에요. 근데 우리도 가만 보면은 검찰이란 도구를 통해서 자본이 그런 짓을 해왔어.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경각심을 울리는 영화로서는 최고다. 알겠습니다. 데이터 문제 굉장히 중요한데. 중요하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가 왜 도대체 이렇게 하냐 항의를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기업주가 갑자기 인신공격을 합니다. 너의 모든 거를 내가 다 알고 있어. 뭐 그러면 성격 유형을 어떻게 분석할 수 있고 이러면서 굉장히 위협을 하거든요. 너 어떤 병 있는지도 알고 있고 너 어제 뭐 먹었고 대장 안에 용종이 지금 한 4개 있는데 그거는 뭐 당장 문제가 될 건 아니지만 지난달에는 문제 되면 떼냈지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리고 너 몇 년 뒤에 혼자 죽어 이렇게
얘기를 근데 했죠. 근데 결국 죽은 사람은 그들이지 거죠. 맞아요. 아 이거 그 스포 잠깐 듣고 갈게요. 그래서 누가 살아남아요? 쿠키는. 그것까지는 참아 양심상. 아, 나도 궁금한데. 이미 스포 다 했는데. 양심상. 아, 그것까지는 못하겠습니다. 그것까지는 안 돼요. 알겠어. 집에 가서 쿠키를 돌려봐야지. 쿠키라도는 봐야지. 두 개나 있습니다. 자, 어쨌든 간에 지금 정치권의 그런 무책임함. 우리가 경각심을 개인적으로 가지고 우리 스스로 뭔가 이 문제의 본질을 파악해서 돌파하는 그런 능력을 가져야 된다. 네. 그리고 첨단 기술 그리고 기업들의 그런 기술 개발 이런 것들이 인류를 위한 것인가 아니면 그들을 위한 것인가 이걸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고 특히나 이제 개인정보 같은 거 이런 거를 우리 거를 막 남용하고 막 이렇게 쓰는 것들을 그것도 우리가 좀 더 경계심을 가지고 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필요 있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하겠습니다. 근데 진짜 질문을 던지고 싶은 걸 얘기를 좀 마지막으로 좀 몇 개를 했으면 좋겠는데. 네. 그래서 진짜 대안은 뭐예요? 대안이 뭐냐? 대안이 뭐예요? 아, 그러니까 이렇게만 막 질러놓고. 대안 뭐... 있죠. 뭔데요? 성수대로. 왜요? 막중한 인물을 주시면 그거, 어떡해요? 그거 얘기하라고 저한테 밑밥 깔아주신 것 같은데. 어. 예. 맞죠? 제가 눈치가 빠르거든요. 그래서 제가 시즌3까지 하고 있는 겁니다. 예. 예.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현재 그 말씀하신 대로 미디어에 대해서는 대안으로 대안 미디어들을 갖다 키움으로써 좀 뭔가를 균형을 잡아보려고 하는데 이것도 완벽한 대안이라고는 보기 어려운 것이 그 대안 미디어의 문제들이 계속 또 드러나고 있는 것이고 구체적으로 이 시스템들을 어떻게 바꿔야 지금 종말로 다가가고 있는 지구를 구할 수 있는지에 대한 깊이 있는 성찰은 없어요. 그게 굉장히 안타까워요. 영화에서요? 예. 여기서 보면은 미국 이외의 다른 문명권에 대한 폄하도 굉장히 심해요. 네. 그들도 고민을 하고 있거든요. 미국은 오히려 깡패거든요. 다른 그 문명권의 고민들, 특히나 유럽권에서의 고민들에 대해서 협조를 제일 안 하는 나라가 미국하고 중국이에요. 근데 그런 문제들도 또 안 드러나거든요. 그러니까 미국 중심주의는 여기서도 보이더라. 그리고 한국에 대해서 이 과학기술이 탁월하기 때문에 한국이 그 문제를 인식하기 시작했다는 것이 좋은 소식이다까지 얘기를 하는데 그럼 한국은 그 지금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의 기술들과 과학적인 어떤 진보를 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관심도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더 그 발전을 해가지고 그런 걸 보여줘야겠다라는 얘기도 있지만 네. 그런 것들이 균형이 잡혀있는 어떤 영화는 미국에서 기대하기는 어려운 것일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여자들에 대한 폄하도 분명히 있다고 보고요. 아, 그래요? 여자에 대한 폄하. 어느 부분에서 있었을까요? 모르겠어요. 좀 악역이 다 여성들로 많이 그려졌기 때문에 좀 특히 좀 있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그런 것도 있었죠. 제니퍼 로렌스랑 잤다라고 얘기하는 게 가십이 되는 거. 그렇죠. 그런 것도 여자에 대해서 어쨌든 뭐 같이 잔 건데 이 남자는 그거를 가십을 터트리는 사람이 되고 이 여자는 피해자가 돼버리는 약간 이런 것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마디. 네. 그 아리아나 그란데의 노래가 이렇게 그 메시지를 담고 퍼져나가는 장면은 네. 다분히 BTS였다. BTS는 보라색으로 다 있었고 그 저희 티켓에 한글이 써져 있었어요. 아 정말요? 네. 아니 그 도둑질에 간 거야 그러면? 도둑질했지. 오 이거 허락 받은 거 아니야? 신기하다. 암이세요? 아 진짜 그 장면 보세요 진짜. 한글이 있었다는 거 진짜 보지 않고 얘기하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요거는 이제 우리나라를 많이 봤고 또 메릴 스트립 여자 대통령은 박근혜를 모티브로 했고 아리아나 그랜드는 BTS를 베낀 겁니다.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베낀 가치가 아니지만 베낀 걸 아리아나 그랜드를 하면서 BTS 이미지를 덮어줬다. 알겠습니다. 돈을 꺼본 돈이다. 아유 국뽕 제대로 차고 있네. 좋습니다. 자 알겠습니다. 뭐 추가적으로 더 하실 얘기 있으실까요? 돈을 꺼 안 본 분들에게는 이게 어떤 의미로 좀 봐야 되고 꼭 보라고 추천을 드리고 싶은지 김현식 분은 일단 저는 재미있었어요. 그리고 재미있었다. 예, 사회적 의식도 있고 여러 가지 함의점도 주기 때문에 근데 뭐 아까 이 깊이는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지만은 물론 그런 점을 좀 배제를 하고 지금의 어떤 미디어 환경, 정치 환경 특히 대선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는 시의적절한 영화가 아닌가 앞서서 저희가 그 SNS 자극적인 거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저희 같은 그런 20대 좀 자극적인 거에 맞들여져 있는 세대한테는 이 돈룩업 영화도 나름 깊이가 있고 그렇죠. 많은 의미가 있는 영화지 않을까 그런 싶어요. 거에 중독된 사람들은 돈룩업 자체를 선택을 안 할 것 같은데 그래요? 저는 되게 재밌게 봤는데 아 그래요? 네. 특이하네 중독자도 네. 볼 수 있는 영화구나 인스타그램 중독자도 재밌고 의미 있게 볼 수 있는 영화다 알겠습니다 네. 우리가 너무 이 돈룩업 보면서 좀 미디어와 정치권과 그런 SNS 이런 거에 너무
경각심 없이 무방비하게 좀 노출이 돼 있었고 너무 믿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그런 거에 경종을 울리는 사회적인 좀 메시지가 있는 그런 컨텐츠 아닌가 해서 네. 저희가 좀 다뤄봤습니다. 아, 자 그럼 마지막으로 한 주평을 한번 들어보면서 네. 마무리할까요? 네. 세영 씨부터. 네. 이제 마지막이니까 그 의미보다는 이 영화가 이제 당장 내일 지구가 멸망이면 뭘 하고 싶은지 그것도 저희한테 지금 물어보고 있는 것 마지막 같아요. 장면. 그쵸. 예. 그 디카프리오가 마지막에 가족들이랑 저녁을 그쵸. 먹으러 가는데 만찬. 그게 사실은 되게 평범하고 우리가 매일매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지구 멸망 전에 돌아가는 곳이 어쨌든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뭐 뭐랄까 일상의 소중함 이런 걸 느낄 수 있는 그 의미도 있었어요. 저는. 알겠습니다. 김명식 변호사님입니다. 아, 저는 약간 좀 진지한 얘기를 할 건데, 네. 뭐 블랙스완을 위한 베이스 캠프를 만들어야 되겠다. 이게 블랙스완이라는 게 뭐냐면 이제 네. 보통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특이한 상황. 근데 여기서는 이제 해성이 충돌한다는 상황. 돌발 악재죠. 네. 돌발 악재. 그런 것이 벌어지겠느냐라고 하는 생각이 들지만은 사실 일어날 수 충분히 있고요. 코로나 같이. 예. 네. 그런데 그럴 때를 대비해가지고. 김성수 TV는 아니겠지만 굉장히 진지한 이야기를 하는 매체도 응원을 동시에 해줘야 된다. 아, 왜 김성수 TV는 아니에요? 진지한 얘기를 하지 않나요? 아, 알겠습니다. 아니요, 재밌어요. 네. 김성수 TV. 그러니까 심각하고 무거운 이야기를 한다 하더라도 그런 매체는 또 그런 매체를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떠들어주고 후원해야 되지 않나. 아. 중요한 메시지는 진짜 중요하게 다뤄야 된다. 분리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죠. 알겠습니다. 네. 선배님은요? 뭐 여러 가지 얘기들 다들 공감이 가는 얘기들이었는데 진짜 지금 그 돈룩업에서도 드러나지만 정말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그런 방법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고민을 하고 그것을 또 갈망하고 있다고 느껴요. 그래서 이 문화 콘텐츠 쪽에 대해서 정말 많은 투자와 지원이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합니다. 특히 한국의 자원들 투자 지원하면 또 돈 들어가잖아요. 아니 그렇죠. 근데 아, 이런 쪽에 돈을, 투자 많이 돈을 제대로 쓰라는 거죠. 제대로 엉뚱한 데 쓰지 말고 해성을 갖다 살리려고 하는데 그런 바보 같은 짓 하는 데 쓰지 말고 실제로는 지금 우리들에게 미래를 내다볼 수 있게 해주는 거의 유일한 방법이 요즘엔 종교도 죽었기 때문에 문화 콘텐츠인데요. 문화 콘텐츠들은 과거에서부터 이야기를 조합해서 미래를 보게 해줍니다. 그래서 많이 지원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특히 예술인들을 많이 지원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도 예술인이기 때문에 예. 꼭 많이 지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주에는 저희 뭐 할까요? 다음 주엔 다음 주에 또 아이템이 또 좀 떠오르겠죠. 짜봐야 돼요? 예. 뭐 오징어 게임, 뭐 골든글로브 뭐 그런 얘기도 했었잖아요. 아, 골든글로브 요즘에 드라마는 없나요? 새로 나오는 드라마. 신작 드라마 재미가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근데 아직까지 눈에 띄는 게 별로 아직까지 없다. 노래 한번 했으면 좋겠는데. 어쨌든. 아 노래도 좋죠.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파격수다 시즌 3 오늘 돌룩업 관련해가지고 저희가 뭐 스포를 여러 가지 했지만 그래도 이걸 알고 보셔도 굉장히 좀 생각할 부분이 많은 그런 컨텐츠이기 때문에 네. 시청자 여러분들도 꼭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보험 얘기는 안 하네. 보험 얘기 지금 막 이제 하려고 하죠. 제가 지금 막 하려고 했는데 진짜 해성 부딪힐 때를 대비해야 되나? 어떻게 돌발 악재 블랙스완 해성이 부딪힐 때 정도가 되면 보험도 아무 쓸모가 없겠지만 아니 살아남은 사람이 있다고 그러셨잖아요. 그렇죠. 네, 보험사가 사라지잖아요. 보험사가 없어지잖아요. 아니 살아남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 재난적 상황들이 더 자주 일어나는 건 사실인 것 같아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대비를 개인적으로도 해놓을 필요들이 있다. 그런 측면에서 보험은 굉장히 유용한 그런 방법인데 문제는 내가 무슨 보험을 들었고 어떻게 보장을 받는지는 최소한 알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죠. 그래서 예, 마이 그 착한 보험 클리닉 한번 만나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착한 보험 클리닉의 핵심적인 아이디어는 당신이 어떤 보험을 들고 있고 어떻게 지금 보장을 받을 수 있게 설계되어 있는지를 알려드릴게요 하는 거예요. 알려주고 난 다음에 당연히 질문이 나오죠. 이게 최선입니까? 이렇게 물어야 되거든요. 누구든지. 근데 그렇게 물으면 최선은 이렇게 그러면서 이제 제시를 해주는 거죠. 그렇게 상담은 이루어지니까 뭐 거기서 끝내도 돼요. 상담에서 끝내도 되니까 아무 부담 없이 무료로 방문해서 진행되는 상담은 한번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더 착한 보험 클리닉 010
7612-3303, 7612-3303이고요. 네. 카톡으로 채널에 친구 추가를 해놓으면 언제든지 24시간 상담 예약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새벽에도 돼요? 그럼요. 새벽 5시에도? 예. 오, 안 주무세요, 그분들은? 예약은 받으니까. 아, 예약만. 알겠습니다. AI가 다 받으니까.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럼 파격수다 시즌3 저희 보험 얘기까지 해봤고, 다음 주에도 더욱더 재밌는 컨텐츠, 그리고 의미 있는 컨텐츠와 날카로운 분석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이만 여기서 물러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